최근에 발매한 애들 중에서 이 친구가 지금 주문을 받고 있길래 싱크박스에서 주문을 했고요. 저의 인생 첫 블라까지는 아니고요. 다른 애였어요. 금발의 어떤 다른 애인데 얘는 너무 예쁘다. 근데 뜯어볼까요? 뜯으니까 더 예쁜 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왜 사람들이 박스 미개봉인 상태로 두는지 알 것 같아. 그냥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얘를 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지. 그쵸? 맞아요? 아닌가? 너무 예쁘다. 저는 개봉을 하겠습니다. 왜냐? 나는 개봉 유튜버잖아. 저 언박싱 유튜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칼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노간지로 가위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언박싱 유튜버로서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어. 지금 가위밖에 없어요. 가위가 더 나으려나? 와 이거 근데 난이도가 진짜 헬이다. 이거 언제 다 뜯고 앉았어. 구체관자 인형은 그런 거 없잖아 여러분. 그냥 냅다 디플박스만 열면은 인형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 아 이건 조금 짜치네. 오늘도 개봉합니다. 저는 최대한 소품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탠드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있었냐면 이거 제 블라이스 첫 블라이스 샀던 애가 남기고 간 스탠드입니다. 걔 이름이 약간 이름까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플라밍고? 그런 애였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USD한테 딱이에요 사이즈가. 그래서 갖고 있었는데 얘도 세련된 색상이 와 이렇게 뜯기는구나. 어? 박스 찢어진 거 아니지? 나 때문에 원래 찢어져 있었던 거지? 아하 이거 작네.
하루 엔조에 걸리겠는데요? 하루 엔조에 걸려? 나를 경배하라 이런 포즈인데? 아 이거 언제 어떻게 뜯어야 되는겨? 이거 고수님들 어떻게 뜯나요? 뒤로 뜯어야 되는 게 맞죠? 뒤로 한번 뜯어볼게. 나 무서워. 내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뜯었으면 얘가 뜯어져 나올 것 같거든요? 기다려. 이 정도 뜯었으면 나올 때가 됐어. 이거 목이에요, 아까도. 드디어 구출했습니다. 산채로 뽑혔어. 이 정도면 산채로 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오. 발이 너무 귀여워. 그래서 뽑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아, 안 되나? 뭐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그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또 머릿결은 머리 색상이 마음에 들어. 되게 그 백금발이거든요. 퀸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 퀸카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머리 비닐. 이거 머리 비닐이라고 하니까 웃긴데 이거 은근히 많이 쓰더라고 오너분들이. 머리 앞머리 누를 때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안 버리고 간직을 하겠어. 맞다, 여기까지 테이프를 칭칭 감아놨어. 얘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얘네 장사 막 하는 것 같아. 아유 잤네. 아 짜증나. 너무 짜증나요.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얘네 좀 포장을 똑똑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테이프를 칭칭 감아야 돼. 이해가 안 돼. 이쁘다. 이쁘지 않아요? 얘를 보니까 다른 애도 드리고 싶어져. 남들 보니까 이 다리 비닐까지 안 벗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얘를 미개봉으로 좀 두고 싶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야 얘는 옷을 어떻게 이렇게 입혀놓은거야. 벗겨볼게요. 이렇게 비닐로 애를 휘감아놨네. 좋구나. 그냥 그런 거 없어. 바로 볼게. 여기도 한스를 제외한 나머지 비닐을 뿌려보겠습니다. 짜증나는 게 어찌나 칭칭 감아놨는지. 아이고. 지금 뜯는 데만 한술 걸리는데 이거 짜증나서 어떻게 사람들 개봉하는 거지? 저는 아까 그 박스, 왜 박스채로 주는지 알 것 같아. 이거를 뜯는 거 자체도 기력이 딸리는 거야, 이게. 이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아, 차라리 그냥 좀 기력이 있을 때 개봉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뜯는 게 아닐까? 저도 이거 뜯는데 너무 기가 빨렸어요. 심지어 테이프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따위로 포장을 해놔. 에라이. 이래서 칼이 필요한 건데 또 칼질 하다가 안 능숙하니까 그러면 또 생채기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으로 그냥 뜯어버려야 돼. 어우 열받아. 아직도 남았어. 이게 뭐야 이게. 여기까지. 나 점점 화가 나. 얘는 가위 쓰자. 안 되겠다. 와 이건 뜯는 게 일이네. 뜯는데 지금 20분 넘게 썼어요. 구체관절 이정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아까 입고 있었던 디폴 의상인데요. 다른 걸 한번 입혀볼게요. 이게 진짜 예쁘던데. 귀여워. 그러고 보니까 네일 아트도 돼 있어요. 초점. 초점이 안 잡히네. 네일 아트도 되어 있는. 머리도 묶어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고 연말까지 신겨야 되는 건가 이거? 짠! 너무 예쁜데? 미쳤는데? 근데 확실히 대두긴 대두다. 저희 집 구체관적 인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갑자기 확 느껴질까 체감이? 헤? 완전 다른 종족이잖아. 그쵸? 완전 종족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구체관적 인형 갖고 놀다가 블라이스를 딱 보니까 김이 완전 다른데 종족 자체가 다르고요. 근데 이 딱 그 요 느낌에서 오는 매력이 남달라요. 남다른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블라이스를 좋아하는구나 좀 다시 한번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저는 최대 3채까지가 마지노선인데 그 3채를 뭘로 채우느냐가 이미 근데 위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블라이스는 생각보다 위시가 빨리 정해졌습니다. 빨리 정해졌으나 걔네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존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직구의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막 직구하고 그랬었는데 일본에서라고 못할 소냐 해서 주니문이라는 사이트에서 쿠케트를 봤거든요. 근데 거의 한국 돈이랑 비슷해. 왜냐면 그게 관세가 150불이 넘는 금액이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은 관세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거의 한국에서 파는 돈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그럴 건데, 그렇게 들여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한국인 양도자분을 구해가지고 조용히 들여올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의 블라이스 입덕기를 축하해 주셔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블라이스 좋아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교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교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트위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트위터에서 이렇게 하는 판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약간 기대되는 점은 아무래도 어머, 얘 진짜 산발됐다. 아무래도 제가 USD 인형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클지언정 호환이 아예 안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입히면은 어느 정도는 뭐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쵸? 이런 건 좀 오버사이즈로 귀엽게 입힐 수 있으니까 약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그쵸? 근데 그래도 옷을 사줘야겠죠? 그래서 좀 쇼핑을 할 계획입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핀입니다. 제가 신난 것 같이 보이신다면 맞습니다. 신났습니다. 왜냐면 제가 블라이스 인형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제 왔고 아니야 그저께인가 어제 와가지고 제가 개봉기도 찍고 어제 하룻밤 같이 제 옆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머리 상태가 왜 이렇게 부시시해? 근데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블라이스 인형은 가격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 공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좀 기대 이하야 퀄리티가. 왜냐면 요런 머리도 솔직히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구체관절 인형의 가발만 봐도 가격이 막 엄청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퀄리티가 괜찮아요. 근데 딱 이거 만져보면 알잖아. 나는 이게 이거 약간 좀 타오바오 재질인데 이런 느낌? 심지어 타오바오에서도 좀 싼 값에 구매할 수 있을 법한? 아무튼 알리에서 산 게 아닌가 살짝 의심이 들었을 만큼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헤어 케어까지 해줘야 되나 싶은데 근데 귀엽고 예쁜 걸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고 이게 지금 백금발 색상이어서 그런지 조명을 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조명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분위기 있는 친구가 왔는데 솔직히 이 딥볼 의상이 막 잘 어울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공주풍 옷을 안 입히잖아요. 저는 캐주얼파라서 6일돌도 피해갈 수 없는 캐주얼 의상을 입을 운명이랍니다. 근데 제가 USD 인형 옷이 많아가지고 USD 옷은 보시다시피 커요. 커서 6일돌 사이즈를 좀 사줘야 돼.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 상황인데 다행히도 제가 옛날에 4년 전에 파니 플라밍고라는 블라이스 인형을 하나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방출하고 바로 탈덕했는데 왜냐면 그때 구체관절 인형에 마침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싸게 처분하고 심지어 제가 커스텀까지 막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잠깐 샀던 의상인데 너무 귀여워서 냅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 정도는 USD도 입힐 수 있어가지고 USD도 입힌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간에 의상을 좀 사줘야 될 것 같고 이 친구 말고도 제가 드리고 싶은 타입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인형 얘가 안젤리카 너스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컨셉으로 나온 친구예요. 근데 얘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내가 한번 서치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 어두운 색상을 가진 블라이스가 잘 안 나오나 봐요. 워낙 이제 형형색색의 뭐 금발, 뭐 가끔씩 이런 백금발 보통은 막 형형색색의 그런 밝은 색감을 가진 블라이스가 출시가 됐다 보니까 이런 흑
깃발이나 어두운 색 계열의 헤어를 가진 블라이스가 많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원래 흑발은 좀 스테디잖아요. 우리 구찌간조 인형도 스테디셀러 하면은 흑발이 되게 잘 팔려요. 대팔기도 쉽고 그런 것처럼 구찌간조 인형이 그런 것처럼 블라이스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작년도 9월 달에 발매가 됐던 인형이거든요. 근데 공댐이라고 해가지고 얘네 공장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댐이 그게 공댐이라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디폴 메이크업인데 여기 뭐 좀 대칭이 안 맞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볼 터치가 짝짝이라든지 그런 좀 눈에 거슬리는 것들 있죠. 좀 심하면 기스가 나 있다든지 이런 데미지가 있는 제품들이 운이 나쁘면 걸린대요. 마치 뭐 아이폰 뽑기 마냥.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댐이라 하는데 이게 약간 공댐이 많은 타입이었대요. 그래서 멀쩡한 걸 찾기가 힘들대. 그리고 발매한 지 좀 됐다 보니까 얘는 되게 일시적으로 판매를 해서 한번 팔고 이제 재고 풀고 그러고 이제 단종 이런 스타일이라 새거 내고 이런 스타일이라 지금 약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아, 9월달? 너무 오래됐죠. 지금 6개월도 넘었으니까. 어쨌든 그 얘가 제가 갖고 싶은 1순위고요. 두 번째는 코케트. 원래 이거 이름 발음도 어렵다. 코케트가 얘가 약간 좀 귀족 영예같이 컨셉을 가지고 나왔는데 얘가 뭐 속눈썹도 예쁘고 메이크업 여기 볼터치 위치도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가리 메이크업이라 해서 치크가 약간 눈 밑에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얼굴도 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진 메이크업도 했고 전체적으로 디폴 의상도 예쁘게 잘 빠졌고 그래서 아 얘가 인기 많겠다. 그리고 얘가 그 무슨 CWC? 한정이래요. 근데 뭐 블라이스는 다 한정이지. 근데 아무튼 인기가 많아가지고 싱크박스에 재고가 없더라고요. 이제 단종 됐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직구를 해야 되는 하거나 아니면은 장터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만 보다가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짐. 그렇게 갈아탄 애가 얘예요. 안젤리카. 갑자기 코게트 지지 철회하고 이 친구가 유알포미라는 친구인데 유알포미 맞나? 제가 이 친구를 샀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갑자기 너무 뻐렁치네 감정이. 근데 제가 유튜브에다가 아무래도 제가 구체관저 인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덕질 유튜버인데 갑자기 유괴도를 올리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커뮤니티에 여쭤봤는데 무려 146분이 잠깐 등장은 괜찮 이거에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원래 한 10% 정도가 안 된다. 슬린데린 마냥 순혈 우레탄 인형만 내보내라. 이거에 투표해주셨는데 지금 좀 올랐어요. 퍼센테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잠깐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깐 찍어서 올릴 거고 가끔씩 등장할 거예요. 근데 저는 워낙에 구체관저 인형을 좋아하고 구체관저 인형에 빠져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메인이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얘는 좀 서브? 좀 이제 더 나아가면은 채널 하나 정도, 아니 카테고리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좀 비중이 점점 커져가지고 여러 구독자님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면은 채널을 따로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약간 간접 중입니다. 간접. 또 이러고 갑자기 제가 탈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 아모른 즉다. 어.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블라이스 이거 덕질하는 분들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체관저 인형은 꼭 그 정품 인형이잖아요. 거의 이제 사는 거는 다 정품이고 회사에서 직접 사고 메이크업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불법 복제한 게 껴들 틈이 없거든요. 워낙 이제 정품이 다 널려 있어가지고 그게 디폴트여서. 근데 이제 블라이스는 물론 인형을 정품으로 사겠지만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부품 하나하나 다 정품만을 고집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는지 싶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런 헤어툴 같은 것도 솔직히 우리 구체관저 인형들은 머리 바깥 끼잖아요. 가발 그냥 벗겨서 새로운 거 사서 씌우고 이런 맛에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블라이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아카님이라는 이제 저도 구체관저 인형 덕질하는데도 아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예 그 이 부품이라고 하죠. 이게 얘가 헤드 뚜껑을 딱 열어서 이제 나사가 있거든요. 뒤에 이거를 딱 분리를 하면은 뚜껑이랑 머리랑 분리가 돼요. 뚜껑만 똑 떼져요. 이게 뚜껑이 떼지면서 가발까지 싹 같이 떨어지는 거지. 거기 가발 뚜껑에 심어져 있거든요. 이 가발 원사가. 그래서 그 틀 자체를 이제 가발에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가발을 사면은 그냥 틀만 갈아 끼면 되는 거야. 마치 이제 구체관저 인형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제 판매를 하시는 건데 그분이 사업자도 내고 정식으로 판매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 거야. 나도 이제 이게 질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워낙 이제 확확 변심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 백금발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질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계속 20만원 이상짜리의 그 블라이스 인형을 계속 드리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발 틀만 바꿔 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한데 저는 아카님 가발틀 사서 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배척당하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러든가 말든가 취존의 영역인지.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블라이스 덕질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좀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저 궁금하니까. 그리고 이미 질렀어요. 가발. 그래서 새로운 가발로 바꿔 껴줄 거예요. 왜냐면 이 가발이 지금 끼고 있는 가발이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 너무 빗자루 같고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색깔 빼고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새로운 그런 좀 퀄리티 좋은 걸로 껴주고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한들 얘가 정품이 불법 복제인 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괜찮지 않나 싶은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저의 블라이스 입덕기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좀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헤헷 헤헷 진짜 얼른 사든가 해야지 어쩌겠어. 여는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너무 추해가지고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 어머! 뭐야? 제가 산 거는 요거 헤드 하나인데 지금 딸려있는
이런 건 제가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판매자님이 이런 덤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70급 친구들 비면 좋을 사이즈네요. 골덴 바지 너무 이쁜데? 그리고 이거는 너무 해자 구성이에요. 아니 이 안거까지 그냥 주셨거든요? 너무 이렇게 장사하셔도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16mm 밤, 여름밤인가? 그걸 텐데 저 이미 이 안구가 비슷한 게 있어서 아는 익숙한 디자인인데 제가 루미를 또 샀어요, 여러분. 루미 제가 방출했잖아요. 근데 장터에서 보니까 도저히 안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도 너무 착하게 판매를 하고 계셨고 가끔씩 자꾸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방출을 했는데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 이걸 이렇게 부착을 하셨구나. 짠지님 메이크업인데? 그쵸, 이거 아트 짠지님 메이크업 같고 아님 말고 아니면 알려주세요. 헛다리 짚은 거니까 아는 척 오졌고 근데 예쁜데? 이거 왜 판매하셨지? 루미 너무 예쁘다. 이거 제가 메이크업 지우고 새로 보내주려 했는데 또 이뻐가지고 지워주기 좀 그렇네. 너무 예쁘다. 루미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씩. 그래서 방출을 하고도 좀 그리웠었어. 근데 다시 드릴 기회가 돼서 드린 거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애들은 돌아오고 나가게 될 애는 나가게 돼 있는 것 같아. 하든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가위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간지. 아니 이렇게 듣고 있어요 무식하게. 못사고 있었다가 이번에 또 기회가 다시 샀어요. 인증선 어디있지? 인증선 잘 있네요. 인증선 잘 있고 19년도 발매한 화연이거든요. 밀크티 화연. 제가 또 이제 밀크티 바디가 두 채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채 중에서도 대두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돌리치 바디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대두가 무섭지 않아. 대두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연도 드릴 수 있어. 짜자잔. 이 메이크업은 너무 제 취향이 아닙니다. 너무 제 취향이 아니어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당장 세척샵에 맡길 건데 맡기기 전에 어느 정도로 바디에 호환이 괜찮은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산? 물론 다 다른 판매자님께서 하는 건데 같은 시기에 구매한 헤드입니다. 또 무슨 헤드를 계속 사냐 싶겠냐마는 수집러들의 마음이 그래. 어떻게든 내 품에 안고 싶어. 어떻게든 내 손안에 소나기에 가지고 싶은 거지. 그런 마음에서 덕질하는 거거든요. 그런 죄책감 느끼고 그러면은 덕질하면 안 돼. 덕질 못 해. 그러면은. 아무튼 너무 메이크업 지워주기 아깝다. 예쁜데. 이쁘다. 짜잔. 여러분, 제가 아이오를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판매 완료되었고요. 포장하기 전에 한번 사진 뭐라 해야 되지?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포장하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이오의 모습을 담아보고자. 제가 그래도 첫 USD 입덕을 아이오로 했었어가지고 애착이 좀 커요. 애정이 남아있는 친구라. 그거 있잖아요, 헤드. 뭐라 해야 되지? 보시면 헤드캡. 이 헤드캡을 찾아 헤맨 거거든요. 헤드캡을 이용해서 포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이상이 없고, 근데 이게 고민인 게 얘를 이제 연결이 된 상태에서 헤드 뚜껑 포장을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얼굴이 워낙 작으니까 헤드가. 헤드만 단독으로 두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워낙 달그닥달그닥 돌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헤드캡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줘볼게요. 근데 왠지 내 느낌에는 이거를 따로따로 포장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헤드 따로, 바디 따로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분리를 해주고 좀 더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요. 귀여워. 얼굴이 너무 작아서 머리가 자 여기까지 있고 그다음 이렇게
잘 씌워줍니다. 잘 씌워줘야 돼. 됐죠?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은 되긴 했는데 스티커 접착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새 걸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원래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는 접착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새로 뜯은 게 좀 더 접착력이 좋으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이 비가 온대요. 너무 싫어. 진짜. 무슨 비까지 오고 그래. 그쵸? 바디거든요. 그래서 주먹손을 따로 구매를 해준 거고 바디에는 워낙 사용감이 없어가지고 적어서 그런지 짱짱하고 멀쩡한 모습이고 원래 있던 기본 손 평소까지 이거를 이제 포장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포장 줘야 되는데 바디는 이 상태로 넣을게요. 이렇게 요거 청소까지 넣고 잠가버려. 잠가버리고 아유 인증서 인증서까지 넣어줍니다. 바디는 이렇게 하고 헤드가 문제야. 헤드를 어떻게 할까? 헤드를 뭐 어떻게 그냥 얘를 말아야지. 그쵸? 아! 여기다 말아서 그 디폴박스에 넣어야겠다. 헤드 디폴박스.
최대한 상처가 없게 없게끔 많이 둘러주겠어. 박스를 찾아야 돼요. 찾아올게요. 기다리세요. 이게 제가 디폴 박스 보관하는 모아둔 건데 찾았습니다. 블록박스. 요건데 요거 안에다가 넣어주는 따뜻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박스에 넣어볼게요. 아이오까지. 내가 봤을 때 헤드만 멀쩡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최대한 감싸는 게 헤드를 최대한 감싸고 감싸서 안 흔들리게 이렇게 넣으면 될 듯?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안 흔들릴 거 아니야. 이렇게는 돼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딱 포장해주면 완벽한데 뭘 좀 넣어줘야지. 뭘 넣어줄까? 먹을 거 없나? 아휴 먹을 건 없는데 제습제는 있어. 제습제를 넣어줘야 돼요. 지금 뭐야 장난 아니야. 지금 그거 장난 아니에요. 습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제습제를 넣어줬어. 그리고 이렇게 포장하면 될 것 같아. 포장을 해야지. 인덕 필수품 박테를 집에 구비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다이소에서 팔죠.
빗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가장자리도 잘 막아줍니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 왜 이렇게 하얘? 너무 하얀디? 지금 류조 헤드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한번 화연을 올려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괜찮게 호환이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근데 카메라가 달랑달랑 거리지? 아이고. 유조장을 분리를 해주고 사연을 올려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19년도 애들아 그런지 아니 확실히 내 크긴 크다. 이거 옷돌이 한번 벗겨볼게요. 원래 대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알몸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판단이 좀 더 쉽다. 벗겼습니다. 벗겼고 이 정도면은 봐줄만해. 근데 얼굴이 너무 내 취향이 아니어서 얼른 지워줘야 될 것 같아. 나 당장 예약해야 될 것 같아. 당장 예약해.